아, 손맛이 안 오네. 어? 뭐가 손맛이 오는 거야? 느꼈어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100개로 드셔봐야 두 개나 나오나 만 해. 100개를 드셔야지 나올까 말까 한다? 그래도 그 정도 나온다고 봐야지. 하다도 한번 드셔볼게. 어. 오늘 한몫하기 위해 저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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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우, 확 찍혔어, 뭐. 어, 한번 빼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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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빼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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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중에 있어요? 네, 내가 찍어볼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 걸렸다! 어? 어디? 있네. 걸렸다! 뭐야? 어때? 아, 이렇게 문 나죠. 여기 공연입니다. 아, 하여간 가로가 있네. 네. 맞아. 제대로 걸린대. 형이 뭔가 좀 빨리 켜보자. 자, 한번 켜보세요. 저 한번 주위로 오세요. 동양 나라 어디 찍혔는데 아까? 있다. 뭐요? 네. 오, 있다. 오, 크네, 군. 이거요? 네. 아, 그 맞네. 어, 이거 봉룡이야? 네, 봉룡이네. 이거요? 봉룡이네. 어, 여기 또 있어. 여기지?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 있다. 어, 좋았네. 어. 봉룡의 생김새와 뽀얀 속살은 흔히 알고 있는 뿌리 식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뭔데요? 네? 과연 봉룡은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을 봤습니다. 입맛이 더 고소한 맛이 나면서 나도 한번 먹어봅시다. 아, 오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맛은 쌉싸름 고소해. 그걸로 가고. 근데 넘어가면서 기운이 생기네. 특히 아. 자연에서 아까 먹으면은 이게 뭔가 한 맛이 들어요. 몸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먹어봤을 때는 남자들이 어떤 기를 돋구는데 상당한 효능을 내지 않나. 내가 먹어봤을 때는 그래요. 봉룡은 항암 활성, 항염증 활성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봉룡 보라 그래. 아, 봉룡인데 그걸 만들어 먹고 내가 몸이 엄청 좋아졌어. 만드는 법이 습관이야. 예. 그걸 좀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연구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걸 한 목에 다 가르쳐줘? 아니, 아니, 한 목에 다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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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대충이래서 아. 이렇게. 그럼 예, 내려가서 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요거 가져가서 먹으면은 10년은 더 젊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30대 역할로서 멜로드라마에 한번 나가지 않을까. 요즘은 제가 아버지 역할, 회장 역할만 하지만. 아. 오, 아소를 또 이렇게 네. 잘라가지고. 아소가? 어. 속에 모양이 화석같이 이쁘죠? 네. 여기 야생을 캐면은 네. 이 화석이 이쁘고. 오. 이 재배를 해버리면 모양이 이래 안 이쁘다고.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며칠이나 말려요? 아니, 안 말려요. 주눅이 콩이 그 물에다가 네. 이걸 찐다고. 아. 이 검은 콩물이 여기 가득 배게될 수 있도록 이게 있어 찐다고. 이거를 이제 감초하고 콩은 그 해독제로서의 기능이 하수구는 찌어 말려 독성을 제거한 뒤 복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봉룡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봉룡? 깎아야 돼. 아, 껍데기를? 네. 껍데기도 내가 봤을 때는 네. 껍데기도 몸에 좋을 것 같아. 아, 껍데기는 또 껍데기 때문에 얇으세요. 여자들. 살이 빠져. 하하, 봉룡은 껍질과 속살을 따로따로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거하고 하수하고 같이 겸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약을 만드는 거예요? 반찬을, 음식을. 반찬을 먹을 때 고춧가루 따로 먹고 간장 따로 먹고 이래요? 그렇죠. 하나로 같이 양념을 해줘. 네,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양념을 한다니까. 이거 하수하고 같이 이제. 양념을 해야 돼. 음식은 양념을 해야지. 아. 쌉다롬 고소. 봉룡을 썰어서 자연 건조로 7일 정도 말리는데요. 이렇게 말린 봉룡을 가루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린 봉룡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쌉다롬 막 염려했네. 쌉다롬이 줄어졌지.
아우, 다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걸 만졌을 때. 네. 이 끈적끈적한 게 진이 나와야 돼, 이렇게. 어, 진이 나오네. 네. 진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진이 나와야 돼. 아, 진이 나오는 게 나쁜 게 독이 네, 빠지는 거구나. 나쁜 게 이제 빠지고. 어. 화수의 독소를 네. 빼내는 거. 직사광선 없으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거. 말리고, 찌고, 말리고, 아홉 번. 지금부터는 이걸 먹어도 크게 독성이 없어요. 하수구는 찌고 말리고를 아홉 번 반복해야 완성된다고 하는데 처음의 형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걸 또 이제 이 가루를 내갖고 저것도 복령도 가루를 내고 또 인삼도 가루를 내고 꿀도 굽고 그다음에 가진 양념을 넣어갖고 그래가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오늘 이제 먹는 거야. 올라갑니다. 그 음식 어디 있어 이제? 이제 음식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래요? 남관수 씨의 건강을 찾아주었다는 비법의 고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정성껏 준비해 봤는데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료의 비법은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저는 다 이어놨습니다. 빨리 와야 돼, 이거. 빨리 와야지. 이렇게 와가지고, 네. 하면은 또 뭐 며칠 당, 단지에다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꽈야지. 꽈? 응, 꼰다고. 꼰다고, 이거? 예. 네. 비산성이 변하지 않는 음식이 어딨어? 그렇지. 변하지 않는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 선조들은 일찍부터 이 변하지 않는 음식을 만드셨다고. 그게 고예요. 어, 이분? 이 된장이 되어버렸네, 된장. 보액덩어리죠, 보액덩어리. 고소하고. 맛있네. 네, 맛있죠. 또 꿀까지, 꿀 들어가니까 또 달달지근해 네. 돼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건강을 고치겠다는 신념 하나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네. 이렇게. 어우, 이래가지고 몇 시간 하고 와요? 72시간. 72시간 이거는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을 떼줘야 돼요. 72시간은 이걸 꽈갖고 이걸 다시 물에다가 하루 담궈놔요. 다시 와서 또 하루를 달여. 하루를 24시간? 네, 네 24시간. 어. 그래서 총 배간 20시간 됩니다. 어. 네, 배간 20시간이 지나면은 복령고가 되는 거네 그러면. 예, 복령고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꼬박 3일을 중탕하고 하루는 흐르는 물에 식혀야 한다고 하네요. 120시간의 정성을 들여갖고 네. 네. 만들어 놓은 게 열어보겠습니다. 대봉 먹도! 아, 야 오. 먼저 한 숟가락 드릴게요. 드셔보세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 뭐에 좋은 거, 뭐, 좋은 건 알고 먹어야 될까요? 야, 머리가 봐봐요. 응. 한번 봐봐요. 그러면 까만 거로, 이야. 젊은 머리가 됐네? 야, 저 새까만이죠. 오, 그러네. 1년 6개월 동안 고를 먹은 후부터 까만 머리가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럼 한번 맛, 어. 먹어봐야지. 맛을 합니다. 제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걱정이나. 나 내일 아침에 이거 까매지면 어떡하지? 까만 머리 나오면. 나 하얀 머리가 좋은데? 이걸 먹기 시작하고 하루도 빼본 적은 없어요. 오. 하루에 매일 이만큼씩은 먹어요. 아, 하루에 매일. 네. 복령과 하수, 지황, 꿀, 인삼 등으로 만들어진 고의 맛은 어떨지 여러분들도 정말 궁금하시죠? 머리털도 나고 뭐 꺼매지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걸 드셔가지고 간이 안 좋았던 거, 간경화 있던 걸 고쳤다고 생각이 드세요? 나 이 머리에 신경 쓰려고 이걸 먹은 게 아니고 내 몸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 먹었는데 확실히 좋아지세요. 네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간경화가 난 거라고 그렇죠. 그때 뭐 3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고 있으니까 안 죽고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거보다도 이게 또 체질도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그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몸에 맞춤형 아, 네, 음식이 돼. 맞추네. 그죠.